지난 2021년 2월 19일 화성의 고대 삼각주로 추정되는 예제로 크레이터에 안착한 퍼서비런스 호는 그간 탐사 장비를 점검하고 화성 헬기 인저니어티의 시험 비용을 지원하며 과학 탐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 화성 탐사 로버 퍼시베런스가 2021년 6월이 되어서야 착륙지를 벗어나 본격적인 과학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제트추진 연구소 JPL에 따르면 퍼시베런스 호는 지난 2021년 6월 1일 착륙지인 옥타비아 E. 버틀러를 뒤로 하고 남쪽으로 이동하며 1차 과학 탐사 여정에 올랐습니다. 이 여정은 앞으로 수개월에 걸쳐 약 4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예제로 크레이터의 바닥 지역을 탐사하며 이를 통해 예제로 크레이터의 지질학적 특성과 과거 환경 등을 파악하고 고대 미생물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나중에는 지구로 가져와 정밀 분석할 첫 토양 및 암석 시료도 채집하였습니다. 퍼서비어런스는 예제로 크레이터에 노출된 기반암 중 가장 오래된 암석층이 있는 크레이터 바닥 균열 러프와 세이타 등 두 곳을 집중 탐사했습니다. 세이타는 모레로 에어사인이라는 뜻의 나바오 부족 언어에서 따온 명칭으로 기반암 이외에 모래 언덕인 사구와 적층 암석 그리고 등성이 등을 갖고 있습니다. 6개의 바퀴로 움직이는 퍼서비어런스가 모래 언덕인 사구에서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어 크레이터 바닥 균열 러프환이나 세이터와의 경계면을 따라 움직이고 세이터 내에 탐사가 필요한 것이 발견되면 직선 거리로 조심스럽게 접근하였습니다. 퍼서비어런스는 1차 탐사에서 예제로 크레이터의 지질사와 초기 환경을 밝혀줄 수 있는 네 곳을 찾아내는 데 목표를 두었고 과학자들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한두 개의 시료를 채집하였습니다. 1차 과학탐사 책임자인 나사의 제트추진연구소 JPL의 우주생물학자 케빈 핸드는 크레이터 바닥 균열 러프와 세이타에서 탐사를 시작함으로써 예제로를 출발점부터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이 지역은 38억 년 전에 적어도 100m 깊이의 물에 잠겨있던 곳으로 암석들이 어떤 얘기를 해줄지 알 수는 없지만 시작부터 흥미롭다고 했습니다. 퍼서비어런스는 착륙지로 되돌아오는 길에 1차 과학탐사 임무를 마치는데 총 2.5에서 5km를 이동했고 43개의 토양 및 암석 시료 채집관 중 최대 8개를 채웠습니다. 이 시료들은 나사가 유럽우주국 ESA와 공동 발사할 탐사선이 수거해 2031년께 지구로 가져오게 됩니다. 퍼서비어런스는 1차 임무를 마치고 북쪽으로 이동한 뒤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예제로 내 고대 호수와 강이 만나던 삼각주 지역에서 2차 과학탐사를 벌였습니다. 이 지역은 탄산염 광물이 풍부해 고대 생물의 화석이 존재할 수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9월 탐사 로버 퍼서비어런스는 한 차례 실패를 경험한 뒤 암석의 구멍을 뚫고 코어 시료를 채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40여 개의 다른 토양 및 암석 시료와 함께 지구로 가져와 정밀 분석될 예정입니다. 퍼서비어런스 수석 엔지니어 애덤 스텔치노는 작년 9월 트위터를 통해 내 입으로 말하기는 좀 쑥스럽지만 아주 완벽한 코어 시료가 확보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나사에 따르면 퍼서비어런스는 지난 2021년 9월 1일 암석의 구멍을 뚫고 손가락 크기의 암석 시료를 채취했으며 티타늄 튜브에 암석 시료가 분명하게 담겨있는 증거 사진을 전송해 왔습니다. 하지만 티타늄 간의 마개 부분에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수직으로 들고 1초씩 5차례 흔드는 작업을 한 뒤 촬영해 전송한 사진에서는 암석 시료가 보이지 않아 이를 밀봉해 보관하는 작업은 밝은 태양빛이 쏘여지는 조건에서 촬영한 이미지를 추가로 받아보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다시 촬영한 새 이미지는 9월 4일 오전에 받아보았습니다. 퍼서비어런스는 2021년 8월 6일 첫 암석 시료 채취에 나서 암석의 구멍을 뚫었지만 암석이 단단하지 않고 쉽게 부서지는 바람에 티타늄 관에 담지 못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버는 이후 약 800m가량 이동한 곳에서 새로운 암석을 대상으로 시료 채취 작업을 해왔습니다. 나사는 2030년대 초에 유럽 우주국 ESA와 공동 제작한 우주선을 보내 이 시료들을 회수하여 지구로 가져올 계획입니다. 이 시료들을 로버의 첨단 초정밀 장비들로 분석하면 화성의 고대 생명체 존재 여부를 확실하게 가려내고 지질사와 기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렇게 축적된 정보들은 화성 유인 탐사를 준비하는 데 활용됩니다. 퍼서비어런스가 시료를 채취한 곳은
착륙지인 니제로 크레이터 바닥에서 돌출된 능선으로 시타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첫 시료 채취가 이루어진 곳보다 암석이 더 단단해 시료 채취 과정에서 부서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어 왔습니다. 퍼서비어런스는 앞으로 강물이 흘러들던 고대 삼각주로 추정되는 예제로 크레이터의 서쪽 부분을 중심으로 탐사를 진행하며 시료를 채취할 계획입니다. 당초 화성의 옅은 대기에서 헬기 운영 가능성을 시험하기 위해 가져간 인제니어티가 기대 이상의 성능을 보이면서 퍼서비어런스의 탐사 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퍼서비어런스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공대 케네스 팔리 박사는 화성 궤도선 이미지를 통해 흥미로운 곳이 발견되어 로버를 보내 확인할 계획이었지만 인제니어티가 근접 촬영한 이미지를 통해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퍼서비어런스가 직접 찾아가 확인하는 데 드는 많은 시간을 절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탐사 로버 퍼서비어런스는 2021년 10월 착륙지인 예제로 크레이터 주변에서 약 37억 년 전 강물이 흘러들며 형성된 고대 삼각주라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2월 착륙한 퍼서비어런스호가 전송한 자료를 토대로 한 첫 결과물로 탐사 목표인 고대 생명체 흔적을 찾기 위해 들여다봐야 할 곳을 제시해 임무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 따르면 프랑스 낭트대학 행성지질학자 니콜라 만골드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퍼서비어런스호가 마스트캠 Z와 슈퍼캠 원격 마이크로 이미저 등으로 주변을 찍어 전송한 고해상도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를 과학채널 사이언스에 발표했습니다. 우선 로버가 북서쪽으로 약 2.2km 떨어진 곳에서 포착한 급경사면은 고대 크레이터 호수에 강물이 흘러들면서 퇴적물이 부채꼴로 쌓여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슷한 거리를 두고 남서쪽에서 포착한 코디엑이라는 암석 노출지에서는 바람이나 지질작용이 아닌 강물이 흘러들며 형성한 퇴적층을 확인했습니다. 고대 삼각주의 남단으로 추정되어 온 코디엑은 궤도 위성 이미지로만 분석되어 왔는데 퍼서비어런스호의 지상 촬영을 통해 처음으로 퇴적층에 대한 층사학적 분석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연구팀을 무엇보다 놀라게 한 것은 북동쪽 급경사면 상층부에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크레이터 밖 고원지대의 돌과 바위를 실어나는 대홍수 흔적이었습니다. 급경사면 상층부에 약 1.5m에 걸쳐 돌과 바위층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삼각주의 느린 속도로 퇴적물을 가져다 주던 강물 흐름이 시속 6에서 30km의 급속한 홍수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수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1m 크기의 바위를 옮기려면 초속 9m에 초당 3,000세제곱미터의 물을 움직이는 대홍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논문 공동저자인 임페리얼 칼리지의 산지부 굽타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는 로버의 시료 채취 장소를 결정하는 전략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서 삼각주 바닥의 미세한 알갱이는 유기물이나 생물지표 증거를 발견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며 상층부의 바위는 오래된 지각 암석 시료를 채취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퍼서비어런스호가 채취한 토양과 암석 시료는 나중에 다른 우주선이 수거해 지구로 가져와 정밀 장비로 분석하게 됩니다. 예제로 크레이터 고대 호수는 동쪽 가장자리 끝으로 범람한 흔적이 궤도 위성 이미지에도 포착되어 있는데 연구팀은 호수물이 말라 사라질 때까지 수위가 수십 미터씩 오르내린 것을 새로 밝혔습니다. 이런 수위 변동이 홍수로 유발된 것까지는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말기에 수위가 최고 수위에서 적어도 100m가량 낮아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시속 2만 920km로 화성 대기를 뚫고 착륙하는 공포의 7분을 견뎌낸 퍼서비어런스는 화성 도착 1년 이상이 지난 현재 약 30억 년 전 강물이 흘러들던 호수로 추정되는 예제로 크레이터에서 순조롭게 탐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착륙 이후 약 100일간의 기기 점검 및 과학 탐사 준비 과정을 제외하면 채 1년이 안 되는 짧은 기간이고 아직 탐사 초기 단계이지만 역대 어느 로봇보다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퍼서비어런스 호의 최대 임무는 고대 생명체 흔적을 찾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우선 퇴적물이 쌓여 형성된 퇴적암을 찾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강물이 운반하는 퇴적물이 쌓여 형성된 고대 삼각주에서 예상보다 약간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착륙하면서 퇴적암 대신 화성암을 찾아냈습니다. 마그마가 식어 만들어진 화성암은 생명체 흔적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지질 형성 시기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퍼서비어런스는 화성암의 구멍을 뚫고 암석호 시료를 채취해 분필 크기의 티타늄 용기에 담아 보관 중입니다. 시료 채취 과정에서 암석이 가루로 부서져 용기에 담기지 않거나 암석 잔해가 남아 용기 뚜껑이 닫히지 않는 등 난간에 봉착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해결책을 마련해 풀어가고 있습니다. 퍼서비어런스는 또 과학탐사 준비기간에 화성대기의 이산화탄소에서 우주비행사의 호흡이나 로켓 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산소를 추출하는 시험을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퍼서비어런스는 착륙지 옥타비아 E 버틀러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화성암 암석 시료를 채취하고 착륙지를 향해 북상 중입니다. 이곳을 거쳐 건너기 힘든 모래 언덕을 우회해 북서쪽에 강물이 흘러들며 형성되어 있는 고대 삼각지로 향하는데 5월 말이나 6월 초에 도착할 전망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지니어티는 모래 언덕을 가로질러가 퍼서비어런스가 탐사할 삼각주 지형을 사전 정찰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퍼서비어런스는 이곳에서 수십억 년 전에 쌓여 형성된 퇴적암의 구멍을 뚫고 암석 시료를 채취합니다. 운이 따른다면 미화석으로 보이는 물체를 찾아낼 수도 있지만 분명한 생물 잔해를 발견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퇴적암 시료를 지구로 가져와 정밀 분석하려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입니다. 총 40여 개가 될 이 시료들은 정해진 곳에 떨궈 놓으면 나중에 나사와 유럽 우주국이 공동 발사할 화성 시료 회수 우주선을 통해 2031년께 지구로 가져와 정밀 분석하게 됩니다. 이 우주선은 화성 착륙선과 화성 이륙체 그리고 지구 진입체 등으로 구성되는데 화성에서 수거한 시료를 싣고 발사되는 경량급 로켓인 화성 이륙체는 록히드 마틴사가 주 계약업체로 선정되어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화성 암석 시료가 지구에 도착한다면 로버의 현장 분석보다 훨씬 더 정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 화성의 고대 생명체 존재 여부를 둘러싼 의문도 명확하게 풀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탐사 로버를 이용한 화성 탐사는 계속될 것입니다.